언제든 당신 떠날 준비가 돼 있어. 떠나긴 왜 떠나?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. 나 그 여자 안 사랑해. 너 없으면 나 못 살아. 아줌마, 왜 그래요? 하영아, 사랑해.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 하나야. 예은이 버릴게. 응? 조금만 시간을 줘. 저 아줌마, 괜찮아요? 여보! 당신,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봐. 그게 그러니까... 이게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가요? 뭐라고? 다 들었잖아요. 이 남자, 당신 남편 이진섭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거. 그래? 당신 정말로 저 여자를 사랑해? 말해. 당신이 직접 말하라고! 뭐야 자기? 자기 진심 직접 듣고 싶다는데 어서 말하지 않고. 아니, 예은이하고 이서방은 식장 들어가야 하는데 어디 간 거야? 식장에 먼저 들어갔나? 여기도 없고. 아, 무슨 일이래. 전화도 안 받고. 말해. 어서 말하라니까!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자. 아, 예, 장모님. 예, 지금 예은이랑 같이 있어요. 아, 무슨 일은요?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죠. 아, 예. 예은이가 좀 어지럽다고 해서 근처에 나와서 좀 앉아 있어요. 예, 뭐, 심각하게 안 좋은 건 아니고요. 예. 아, 다른 사람 결혼식도 아니고 처형 결혼식인데 심각히도 빨리 진정시켜서 데리고 들어가야죠. 예. 식 시작한대. 빨리 들어와. 아, 식 시작한다고요? 예, 빨리 갈게요. 그 처형 손잡고 들어갈 사람 없어졌다고 예식장이 발칵 뒤집히기라도 하면 절대 안 되죠. 예. 여보, 장모님 전화인데 식 시작한대. 아, 내가 당신 마음 어떤지 알겠는데 우리 얘기 나중에 하자. 어? 우리 때문에 처형 결혼식 망칠 수 없잖아. 일단 결혼식 잘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신한테 다 설명할게. 가자. 어? 이 장모님 사랑은 사위 사랑이라더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? 저 감동받았습니다, 어머님. 자, 어? 이러다 진짜 식 시작하겠어. 장모님 걱정하셔. 어? 장모님 지금 심장도 안 좋으신데. 여보, 가자. 일단, 어? 처형하고 장모님 생각해서부터. 그 입 다물어. 우리 엄마 언니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. 같이 가! 자기야, 식 끝나고 집으로 와. 돌겠다, 진짜!
당신들 정상입니까? 보안이 떳떳하지 못한 관계인 것 같은데. 누가 그래요? 떳떳하지 못하다고. 저 아세요? 왜 남의 일이 참견이실까? 천벌 받을까 걱정돼서 그럽니다. 천벌? 그게 뭔지 궁금해지네. 세상에 천벌 받을 인간들 천지인데 그 인간들 그런 거 받는 거 못 봤거든요, 난. 이봐요. 세상에서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대죠. 불구경 재밌게 했으면 이제 가세요. 불구경 끝났으니까. 예, 괜찮아? 어, 왜 갑자기 어지러워? 그냥 몸이 좀 안 좋네. 너 병났나 보다. 네 언니 결혼 번개불에 콩이라 이래저래 정신없어서. 괜찮아. 네 언니 결혼인데 내가 왜 이렇게 떨리니? 장모님, 이거 드세요. 제가 혹시 몰라서 챙겨왔어요. 고마워. 경황 없어서 못 챙겼는데 역시 이 선방밖에 없네. 그 장모님 어서 그 식장으로 들어가세요. 저는 처형한테 좀 가볼게요. 예, 우리도 들어가자. 곧 신랑 입장이니까 신랑님 준비해 주시고요. 신부님 준비해 주세요. 떨려요? 네, 조금. 떨려서 넘어지지 말고 잘 들어와요. 네. 이 남자 손 따뜻하다. 진짜로 여자 생긴 거야, 당신? 여보, 당신 여기 어쩐 일이야? 그게... 사장님 오셨어요? 아니, 둘이 죽고 못 사는데 제3자가 왜 필요해요? 남자분이 조비서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정말요?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면 자신감이 넘치죠. 지금 조비서가 그래요. 티 안 내려고 했는데 티 많이 났나 봐요. 조비서가 안 보이던데 당신 보약 챙겨주라는 말 해야 하는데 조비서 그만뒀어? 뭐 그만두긴 왜 그만둬? 뭐 당신 뭐 조비서가 그만뒀으면 좋겠어? 자기야. 여보, 조비서가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요즘 수상하다고 그러네?
상대가 바로 앞에 움직일 수가 있어! 회사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! 조비서, 회사일로 바쁠 텐데 뭘 여기까지... 저랑 사장님은 한몸이잖아요. 당신을 믿었는데, 누구보다도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감쪽같이 나를 속이고,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? 수습할 방법을 생각하자. 방법이 있을 거야. 방법이. 이진서, 이번엔 수습이 좀 어려울걸? 당신 배신한 남편 보는 기분 어때? 당신이 마음 떠난 남자한테 구질구질 매달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.